어머! 어?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윤정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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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거 무슨 커피 냄새야?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잠깐 앉아 계시면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 커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잘 마실게요. 자, 그러면은. 어, 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걸 내린 건데, 교수님 먼저 드시고. 사용하시는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향긋하네요. 어, 여기서 마시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죠, 그죠. 오, 무슨 카페인 것 같아. 그죠. 어, 오늘 맛있다.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신선해. 네, 이렇게 카페인 보충됐으니까 기운을 내서 또 신박한 벙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할 벙커 멤버 윤호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커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문지리학 박사 윤호순입니다. 네, 오, 저는 바리스타분인 줄 알았어. 야. 지리학 박사님이셨어. 우와.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신 건가요? 어, 제가 에티오피아 네. 커피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로 네. 어, 일본에서 석사를 했고 아. 또 영국에서 박사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공부를 오래 하면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좋아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커피 뭐 향미를 감별하는 자격증 같은 것도 이제 가지고 있고 아. 또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양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커피 박사님이라고 별명이, 그죠? 제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렇게들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이 내려주시는 커피 맛있다고. 아, 정말요? 네, 커피 박사님. 어, 역시 커피 박사님은 커피도 많이 마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세요. 커피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아, 그래서 커피를 괜히 주신 게 아니었어요. 네, 뭔가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 커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마시는 커피가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저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 주제인데. 아니, 일회용이 아닌 이런 커피전에 마셔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보통 커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뭐 빨대라든지 뭐 일회용기 이런 거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 커피가 생산부터 유통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전 과정에 그 탄소 배출량을 생각하면은 사실 그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구나. 아니 그렇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요즘도 커피 안 마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죠. 예. 네, 다 끊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진짜 많거든요. 저요. 네, 어떠세요, 타일러? 최소 한 잔이에요, 최소. 진짜요? 네, 보통 두세 잔 마시는 편인 것 같은데 커피 네. 없으면 버틸 수는 있는데 버티는 거라고요. 네,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죠. 네. 교수님 저도 어떠세요? 저도 뭐 아침에 깨자마자 네. 그걸로 깨지를 못해서 커피 한 잔으로 예, 깨게 되는 네. 이런 상황. 어, 저도 커피 마신 걸로 치면은 뭐 한 20년 넘게 마셨으니까 그동안 마신 커피만 해도 진짜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 저도 반 전문가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시기만 잘 마십니다. 네. 그 커피 마시는 양으로 이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면 사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 분들이 거의 네. 커피 관련해서는 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커피 공화국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닌 게 그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요. 네네.
매해 꾸준히 지금 증가해가지고 2018년 기준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무려 350석 잔. 아. 세계 평균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년에 130에서 132 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7배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거죠. 진짜 많이 마셨다. 근데 이건 언제 들어온 이 동계가 또 2018년까지만 들어와 있는데 분명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예, 더 늘었을 예, 텐데 예, 말이죠.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진짜 밖에 나가보면은 뭐 하나 골라가지고 계속 커피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실 이제 이 소비 시장이 너무 커가지고 커피 시장 규모가 2019년에 따르면은 약 5조 4천억 원 정도. 우와. 예. 그렇죠. 어마어마하네. 5조 4천억 원.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37조 원으로 되어 있고 네. 중국은 7조 2,300억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구까지 생각해 보면 한국은 상당히 많이 마시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그만큼 뭐 커피를 드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카페도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국세청에서도 이거를 이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번에 2021년 4월 달에 조사한 걸로 보면 한국에 한 7만 개 이상 네, 7만 뭐 천 몇 개 정도의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돼요. 7만 개가 넘는다고요? 와. 네. 근데 진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커피숍이 한 거리 진짜 수십 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이제 느꼈는데 미국은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생두 수입에 있어서는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약간 소비 행태가 조금은 한국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 뭐 큰 도시에 가면 네. 물론 카페가 네. 많지만 서울이나 이렇게 한국의 대도시들만큼 그렇게 한 블락마다 이렇게 커피숍이 있는 이런 구조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마시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회사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그냥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하고 일이 약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각성제로 활용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예, 소비 행태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도 해마다 늘긴 느는 거죠? 그러겠죠? 상점수도. 네. 그렇다면 2023년을 향해가는 지금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커피공화국 대한민국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제작진이 직접 취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두 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두 잔 정도. 여섯 개, 여덟 개까지도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업무가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없으면 또 다른 차를 마신다든지 대체제를 찾는 편이에요. 약간 머리 회전이 잘 안 된다 그럴까?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두뇌가 깨어있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 일의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에너지죠. 가방에도 커피가 있고 손에도 커피가 있을 정도라서 커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일을 잘하기 위한 보조제 같은 역할. 생명수? 하루하루 업무를 위한 이제 활력소라고 해야지.
와, 이 영상 보면서 진짜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다들 1:1 커피는 기본일 텐데,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 이제 커피가 우리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 되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있대요. 커피 수혈을 받는다고. 맞아, 이게 많이 수혈을 받는다는 게 피를, 그러니까 그 커피랑 피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네, 컨디션이 확 달라지니까 아침에는 특히. 저는 그리고 물 마시는 사람보다 커피를 더 마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물 대신 커피. 그 정도로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알고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박사님, 커피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그 연구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에 의하면 커피 이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이제 탄소 발자국이 그 영국으로다가 이제 1kg의 원두를 수출하는 경우에 평균 15kg의 탄소가 배출이 된다라고 해요. 이 1kg 생산하는데 15kg의 탄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한 7kg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니까 돼지고기보다도 2배 이상의 그런 이제 탄소가 배출이 돼서 그래서 이 커피 이 산업도 굉장히 고밀도의 그러한 이제 탄소 배출 산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총 1억 4천만 톤의 이제 이 커피가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커피 수요가 지금보다 이제 3배 이상 더 치솟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이 수요를 맞추려면 그 중미에 이제 코스타리카라는 데가 있는데. 유명하죠. 네, 그렇죠. 그 국가 면적의 한 4배 정도 되는 땅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제 커피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이 커피가 농장화되면서 산림이 많이 파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국립 우주 연구소가 2021년 발표한 그 자료가 있는데 그 2020년 대비 열대 우림 파괴 면적이 그 2021년 발표 자료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22%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브라질은 지금 전 세계 커피 생산량 37%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그 커피 생산량이 많은 나라거든요. 아, 이게 커피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환경 파괴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재배 과정에서도 이게 물이면 뭐 농약이면 비료면 다 써야 되니까 아니시죠. 여기서도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게 커피가 실제 이제 그 해충들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약이라든가 또 이제 또 생산량을 또 높이다 보니까 또 비료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이제 이런 데 환경 파괴에 굉장히 큰 부분을 또한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화학 비료가 사실은 그걸 쓰는 순간 갑자기 이게 되게 생태 발자국에 안 좋은 쪽으로 굴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물론 커피만은 아니겠지만 화학 비료를 쓰게 될 경우에 이걸 이미 만들었잖아요. 이 화학 비료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화학 공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정을 해서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뽑겠죠. 그것 중에 이제 질소, 인산, 뭐 칼륨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대기에 노출이 돼서 축적이 되면은 그러면 온실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질소의 온실 효과가. 그런데 이 질소가 120년 동안 존속해요. 안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축적되고 그리고 그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300배 더 온실 효과를 낸대요. 근데 미국의 어번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교수가 연구를 한 걸로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기간 동안 축적된 거를 이제 봤는데 질소량의 이제 배출인데 그 연평균이 1,700만 톤이에요. 연평균 그러니까 매년 1,700만 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물론 이제 질소가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것 중에서 약 410만 톤이 농경을 통해서 배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질소 비료를 뿌리게 되면 질소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거, N2라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거기에 산소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산화 질소라고 하는 질소. 이런 이제 기체가 돼 갖고 나오는데 이 아산화 질소가 지금 타일러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게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강력한 이러한 이제 온실가스거든요. 탄소 이렇게 이제 아산화 질소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기후 변화는 또 이 커피 재배에도 또한 다시 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 커피 원두 자체가 이런 기후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마시는 이제 아라비카 이제 그쵸. 이 커피는 이게 생산되는 곳이 좀 이 산악 지역에서 이게 생산을 해요. 지금 이런 열대 산악 지역으로다가 이 커피 농장이 계속 지금 이제 넓어져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산악 지역에 이런 생태계들이 지금 이제 붕괴가 지금 일어난다. 이 열대 이 산악 지역은 이 지구의 허파이고 그다음 이곳이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하는 중요한 곳인데 이러한 곳들이 이제 파괴가 된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 생물 다양성도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제 이 숲이 흡수를 못하게 되니까 더욱더 또 기후변화가 강화되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상당한데 이게 생산이 되고 운송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선박이냐 항공이냐에 따라서 운송 기간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는데 브라질 커피를 영국까지 운송을 할 경우 비행기는 뭐 12시간이면 이제 가게 되지만 이 배를 이용하면 2주가 걸린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데도 이제 이 비행기를 이용을 하는 이유는 이 생두에 그 신선도를 갖다가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갈수록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운송 기간이 또 짧아진 그만큼 또한 이러한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커진다. 왜냐하면 항공기는 이 화물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탄소를 배출하는 그렇죠. 이런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운송은 전부 다 그냥 배로 싣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박을 쓰면 그러면 이게 사실 100배 더 효율이 높은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진짜 규모를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프랑스 무역회사 중에 B사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커피를 좀 그 유통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박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화석연료로 가는 선박이면 그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냥 풍력으로 그냥 옛날 돛단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아예 0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건데 그런 거를 그냥 약간 인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증명했으니 앞으로 이 회사가 2025년까지 수입하고 있는 양의 절반까지 그렇게 수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게 한 4천 톤 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도를 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아니 이렇게 탄소 무배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또 있네요. 네. 네, 고맙게도 사실 커피를 그럼 우리나라에서 다 재배하면 비행기나 뭐 배로 싣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그건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커피 생산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기 어려운 이 커피를 또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여러 지역이 있는데 네.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한 군데 취재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진짜요? 네,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와우, 우리나라도 키우는구나. 이게 커피콩이에요? 열매. 우와. 화순이네, 화순. 오, 대추 같다. 이게 품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아. 네.
이렇게 모여서 자라는 것도 좀 달라요. 아, 그래. 네. 저거 좀 다글다글하네요. 비닐하우스에서 하네요. 그러니까 생장 조건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렇죠. 양이 근데 상당히 많네요. 유리온실로 되어 있고 2,000평 규모이고요. 전체 나무는 지금 현재 22,000그루가 들어 있습니다. 와. 관상용 수준이 아니네요.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아라비카 종들은 고산지대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주로 고급 커피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라는 형태로 재배가 되고 있는 커피입니다. 신기하다. 오늘 커피 나오고 있네. 반갑네요. 저 보니까. 네. 외국에서 커피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점수를 매기고 가격을 매겨서 한국에서 출발을 시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러면 한국까지 오는데 보통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동안은 기름을 떼서 이제 이까지 와야 되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바로 소비가 되는 형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45일 정도 걸리는 걸 뭐 하루 만에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선하게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거라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고 커피 퍽이라든가 또 커피 커피를 내렸던 드리퍼 종이 필터들, 커피를 재배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낙엽이라든가 가지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서 커피 퇴비 장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퇴비화된 다음에 분해가 돼서 농장의 커피나무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자연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 좋다. 순환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커피 생산지가 이게 뭐라고 하죠? 개발도상국이 많다 보니까 저런 네. 고민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소비지에서 이제 저런 일을 하니까 그 마시고 난 이후의 과정까지도 저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사람이 필요해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버리는 구조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산된 것은 자연으로 다시 보내줘야 오염도 없고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죠. 저도 한국산 원두를 만든 커피 지금 처음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마셔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정말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커피가 일으키는 오염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남은 건 일회용품 문제 해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카페에 이제 그 생두, 그러니까 커피가 도착하고 나서도 커피의 탄소 발자국은 이제 계속 찍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생두가 왔어요.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죠? 갈아야 되나? 볶아야 되죠. 네네. 네, 이제. 볶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두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 그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볶는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터기 내에서도 이제 이게 계속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로스팅 할 때 이렇게 뭐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이게 확 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스팅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게 나오는구나.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로스팅된 그 이제 우리가 원두로다가 커피를 이제 내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에스프레소가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그 커피 종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커피 종류에 따라서도 그 탄소 배출량이 좀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에스프레소 한 잔에서는 약 0.28kg의 이제 탄소가 나오는데 라떼는 0.5kg, 그다음 카푸치노는 0.41kg, 그다음에 플랫 화이트는 0.34kg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커피마다 왜 탄소 배출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우유 사용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라떼니 카푸치노니 뭐 플랫 화이트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유를 사용을 하는데 이 우유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도 이게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를 키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소를 키울 때 메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이제 배출량이 전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바로 이제 소로부터 나오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산화탄소 네. 배출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라떼 파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에스프레소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라떼를 마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 대안이 네. 그 이제 두유라든지 아몬드 우유 같은 그 식물성 우유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 이제 그 비교 자료도 있는데 탄소 발자국이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요즘에 오트밀크가 대세예요. 아 네. 진짜 오트밀크.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길고 네. 지금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온실 가스량이 200ml당 0.6kg인데 반해서 그 생산 과정이 이제 우유 생산보다 좀 간소한 그 식물성 우유는 이제 온실 가스량이 좀 적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유랑 뭐 귀리 같은 거 지금 이제 타일러 씨가 오팀이 말씀하셨는데 온실 가스량이 0.2kg 정도. 그리고 이제 아몬드 유는 그거보다 더 절반 정도인 0.1kg 정도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사실은 이런 그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는 건 네, 라떼파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사실 뭐 이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지도 않고 그쵸. 되게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럼 식물성 우유를 한번 바꿔서 커피를 좀 마셔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만약에 이제 유제품 섭취하는 걸 줄일 거면 그러면 이제 육식을 또 동시에 조금 줄이는 게 또 예. 이제 같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커피를 만들었을 때 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찌꺼기가 있잖아요. 끝나고 날 때 이렇게 찌꺼기가 남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큰 부산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찌꺼기를 말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향제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이거 이제 남으면 또 이제 그냥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거를 좀 계속 그냥 쌓아놓고 아니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좀 좋은 방법으로 재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커피는 그 사실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농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이죠. 네. 그 아메리카노 우리 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에 저희가 15g 정도 커피를 쓴다고 하면 약 14.97g 정도의 이제 커피 찌꺼기가 생기는데 거의 99.8%이 다 원두 찌꺼기라는 거죠. 그냥 이게 한 잔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양이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이제 1,000만 톤 이상 발생을 하는데 이거 이름을 이제 지금 커피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커피박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토양을 산성화시키거든요. 그
그래서 이제 뭐 메탄가스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박 1톤을 폐기하는데 약 338kg 정도의 이제 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예, 이제 우리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이게 이제 연간 30만 톤 정도로 이제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재활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다 폐기한다고 가정을 하면 1년 동안 10만 1,400여 톤 탄소가 배출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또 그냥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좀 아깝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새롭게 살릴 방법이 또 없는 걸까요? 사실 방법이 많아요. 이런 거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해외에서 아예 이런 걸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이 비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사가 그러니까 이제 커피 찌꺼기를 거두어 가지고 그거를 숯으로 만들어요. 숯? 네, 숯불 이렇게 숯 이거 태우는 숯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찌꺼기가 어떤 이제 유용한 화합물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거 이제 발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발열이 센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간 식물이었으니까 이렇게 나무 같은 약간 거기에 연결을 얘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건 나무보다 더. 예, 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 찌꺼기는 킬로그램당 발열량이 5,648.7 킬로칼로리이고요. 근데 나무 껍질은 킬로그램당 발열량이 2,827.9 킬로칼로리예요. 나무의 껍질보다 두 배 이상 더 발열이 가능한 물질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겠죠.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숯 같은 거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핀란드에 있는 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찌꺼기를 가지고 다른 소재랑 같이 해서 신발을 만들고 있어요. 신발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커피가 찌꺼기가 그렇게 이제 어떤 방향제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신발 안에 어떻게 해서 심어 넣으면은, 네. 그러면 방향제 약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장의적으로 접근하면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도입될 경우에 사실 그게 스타트업계에도 좋고 기업계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우와. 아니 이렇게 커피 찌꺼기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다른 물건이 되네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찌꺼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찌꺼기의 놀라운 재탄생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활용 사업팀 김강 매니저입니다. 와우. 본격적으로 수거하기는 1년 정도 됐는데요. 2012년에 10만 톤 정도 나왔던 거에 비해 매년 15만 톤? 그 이상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페당 나오는 커피방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페들이 처음에는 방향제에 그냥 버리는 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제품으로 탄생될 수 있는지 알고 카페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 중 하나인 커피박이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에 좀 많이 공감해 주셔서 카페들 지금 성동구 내에서는 60곳 정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거한 양은 297kg 정도 나왔으며,
저희 그렇게 수거한 커피를 아까 그 본사 공장에서 건조를 마치게 되고 건조한 커피박을 여기 공장으로 옮겨서 이제 원료화하는 작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건조된 커피박은 저기 슈퍼믹서라고 불리는 혼합기를 통해서 혼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합된 원료와 여기 압출기를 통해서 뜨거운 열과 압력을 받아서 기다란 가닥 형태로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가닥이 순행식으로 급냉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재단기를 통해서 잘게 원료 알갱이 형태로 잘리게 됩니다. 그 건조된 원료를 사출기를 통해서 제품을 찍어내서 제품 형태로 틀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저희는 약 3에서 4톤 정도 커피박을 수거하고 있고 그중 3톤 정도를 제품화하거나 비료로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이제 사업 목표로 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농민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토양계량제, 연료전지 커피박을 원료로 한 연료전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고형연료는 보통 이제 펠릿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에 발열량이 굉장히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알갱이 형태의 마스터 배치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마스터 배치를 원료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제품 모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나뭇결 무늬의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로 조립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패널 제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카페 프랜차이즈에 가시면 이제 커피박으로 만든 트레이 같은 것들을 저희가 현재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커피박으로 재활용해서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의 생활 패턴상 지금 현재 향유하고 있는 아이템들 뭐 예를 들어 커피를 줄인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제 카페에서는 커피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컵, 이제 페트컵, 유리병 이런 다양한 이제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폐기물들이 보통 종량제 봉투에 다 담겨서 한 번에 배출되는 게 문제거든요. 선별 분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재활용 사업자들도 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짜 커피 찌꺼기는 탈취제 정도로만 잘 쓰면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커피 찌꺼기로 만들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들이 이렇게나 많을지 몰랐네요. 맞아요. 그 밖에도 이 커피 찌꺼기를 이제 이용한 또한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 등산로에 깔린 그 덱 있잖아요. 그것도 커피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제 이 소를 키우시는 그 농장에서 이 톱밥 대신에 이 커피 찌꺼기를 갖다가 거기 깔아주게 되면 냄새도 이제 훨씬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비료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걸 논에다가 이제 뿌려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쌀 수확량을 얻고 그 다음에 쌀을 갖다 수확한 다음에 그 볕집 있잖아요. 네. 그거는 또 소한테 염물로 먹이고 그래서 이런 순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커피 찌꺼기를 좀 이용 잘 재활용을 해갖고 이런 재활용이 좀 쉬운 이런 이제 사회 환경 제도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해결 안 된 게 또 남아 있잖아요. 일회용 빨대하고 컵. 네, 온 국민이 다 다회용기를 쓰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15개 커피 전문점 브랜드랑 4개 그 패스트푸드점 브랜드가 사용한 빨대 그 개수를 약 9억 3,800만 개. 예, 이게 무게로 따지면 657톤인데 이게 이제 19개 브랜드만 따진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뭐 이런 그 외식 업체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걸 다 이렇게 합하면 그 또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가게에서 머무르다가 가시면 예,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맞아,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안 지키는 데가 많고 예, 그래서 예,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좀 쓰고 그리고 좀 빨리빨리 문화를 조금 줄여서 커피를 마시자 할 때 그냥 머물렀다 가면 그럼 좀 머그잔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 맞아. 예, 이런 방향으로 또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텀블러를 목에 달고 다녀야 되나? 카트라시 같이. 예, 텀블러를 꾸준히 들고 다니고 아니면 뭐 이제 커피숍들이 뭐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그냥 주고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의 뭐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장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해외에서 좀 특이하게 또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요? 네, 그 엘사인데 여기서는 네. 이제 먹을 수 있는 커피잔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약간 쿠키처럼 만들어서 쿠키 안에 이렇게 그 컵 모양의 쿠키인데 요 안에 있는 부분에 이제 초코로 예, 코팅을 한 건데 네. 이거 다 마시면 다 먹을 수 있는 컵이고요. 이런 제품도 나왔고. 또는 이제 아일랜드 쪽에 있는 다른 기업이 100% 종이로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커피 컵을 만들었는데 여기 관건이 뚜껑이잖아요. 네. 원래 뚜껑을 만들 때 그거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저 위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이용하시면 뚜껑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접으면. 한 소재로 네.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자연 분해 가능한 소재로 하고 있으니까 또는 이제 좋은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재가 약간 네. 종이 같긴 한데, 그죠? 종이에요. 자연분해가 되는 종이구나. 아이디어 괜히 괜찮네요. 근데 커피업계도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불필요한 포장 같은 것도 애초에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국에 있는 이사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커피를 배송하고 또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엄청 옛날에 우유 배달을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여기서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1톤의 커피를 어떤 이제 우유 배달용 전기차에 실어서 배송을 하는데 그건 한 50km 속도로 달릴 수 있대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이제 가면서 배송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배송하던 중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빈통을 그러면 다시 모아서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떤 순환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약간 레트로 시스템이요? 그렇죠. 레트로의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네, 이런 모델을 네.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커피 머신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제안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공 단계에서 그 탄소 배출량의 70%가 그러니까 최종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네. 이제 주로 이제 뭐 자동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되는 이제 에너지 때문인데요. 커피 머신 쓸 때 한 잔당 탄소 배출량이 약 60.27g 정도. 그래서 드립 필터라든지 머신을 쓸 때 그 탄소 배출량이 이제 우리가 매뉴얼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프렌치 프레스라든지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핸드 드립 그거에 6배 이상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손으로 하는 거랑 전기를 쓰는 거랑. 그렇죠. 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 또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매장에서 드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이 질문만 좀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 되시면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질문 자체를?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시간 되나? 여기서 먹고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만 하잖아요. 답변을 하려면.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머그잔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만 물어보면 당연히 가져간다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돼도 시간이 뜨고 엄청 친구를 오래 기다릴 건데도 그냥 괜히 밖에서 기다릴 거예요. 막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질문을 바꿔서 던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막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컴플레인이요? 네. 무슨 컴플레인? 강요해요. 네? 밖에서 못 먹게 강요해요. 막 이렇게. 강요는 아니잖아요. 시간 되시면 네. 질문 매점에서 드시겠어요? 네. 네. 이게 되게 친절한 그런 질문인데 그래서 충분히 네. 네.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들 중에서 이게 쓸데없이 솔직히 좀 더 너무 가공했거나 아니면 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물들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페트병 네. 이런 거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수돗물의 경우 그게 0.512 수준인데요. 네. 네. 근데 페트병은 238에서 271 그리고 정수기는 171에서 677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네. 네. 아리수가 질문이 좋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아리수 홍보대사인 줄 알았어. 얘기 듣다 보니까 각각 이게 다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같네요. 예. 네. 방금 이야기한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한 번쯤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로 계속 기후위기가 심화된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저희가 커피를 못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박사님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그 지속 가능한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고 네. 또 제가 이제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데서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이야기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또 에티오피아 커피가 다른 커피 생산국이랑 어떻게 다른지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한 커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뉴 보시고 천천히 주문해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네. 아이스 바닐라 자두 주스 하나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레몬 소다 하나. 레몬 소다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셔서 10,000원이시고요. 테이크아웃이세요? 네. 네, 테이크아웃. 그러면 환경 부담금 추가 되셔서 381억 9,360만 원, 환경 부담금 381억 9,360만 원 부과 되셔서 381억 9,360만 에 9,000원 더해서 결제해 드릴게요. 381억 9,361만 원. 이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여기 메뉴판 뒤쪽에 내용 한번 정독해 보시겠어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쓴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